한국에서 저희 엄마가 택배를 보내줬거든요. 지금 택배가 도착했고 이게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원래 더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편이에요. 한번 뜯어볼게요. 지금 겉에는 한번 뜯었는데 알지로칩이랑 나초랑 치토스랑. 아, 이것 때문에 좀 무거웠구나. 왜 이렇게 무겁지? 이거 엄마가 블로그 찾아보시다 보니까 이 위에 뽁뽁이 같은 거 놓지 않고 과자 보내면은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이 부피를 채우면서 과자도 먹을 수 있으면서 좋다고 해가지고 과자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무게가 상당해가지고 지금 뭐 별거 안 들었는데 10만원 넘게 나온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내 택배구나. 이거 두 개는 요가복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요가복 같은 걸 올리다 보니까 그런 약간 협찬 이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요가복을 이제 제공해주고 제가 이제 요가복을 입고 이제 뭐 요가를 하는 모습 같은 거를 인스타 같은 데다 올려주면은 이제 거기서도 홍보 효과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 건을 받아서 제가 한국에서 마스크 엄마가 보내주신다고 하길래 받으면서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무장갑. 많이도 보냈네. 1,2,3,4,5,6. 이게 검은 색깔이고 이거는 갈색깔. 총 10개 보냈습니다. 진짜 웃긴 게 뭐냐면 S거든요? 다 S인데 이렇게 S인데 두 개는 라지를 보냈어요. 라지는 오빠 거라며. 오빠 설거지 해야 되니까. 미국에도 고무장갑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한국 거가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고 예쁜 게 많아가지고 여기는 좀 촌스럽더라고요. 아니면은 막 한국 마트에 있는 빨간 고무장갑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요즘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받았고 이거는 압축팩. 이거 이불 정리할 때 압축해서 넣어놓기 좋아가지고 지금 여기 미국에 오면서 몇 개 가지고 온 게 구멍이 난 것 같아서 사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아, 이거. 아, 이게 무겁구나.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얀 색깔 천이거든요? 이거 제가 야외 결혼식 한다고 해가지고 퍼스트 가든이라고 파주에 있는 데인데 이제 거기에서 야외 결혼식을 거의 한 1년 정도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 결혼식 당일날 태풍이 왔어요. 그 유명한 링링이 몰아닥쳐가지고 딱 그 제가 결혼식 하는 그날 그 시간에 오는 바람에 거의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외 결혼식은 실내로 바꾸게 됐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별도로 주문했던 하얀색 천들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이거 저희가 제가 진짜 엄마랑 손잡고 동대문시장 가가지고 일일이 다 재단한 거 막 수치하고 재질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맞춘 거거든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이거 야외 결혼식 하시는 분들은 거기 제공하는 게 하얀색이면 때가 많이 타서 한번 쓰고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공하지 않는데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제공하는 그 갈색보다 하얀 색깔을 하면 훨씬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주고 해도 내가 별도로 해도 하얀색으로 해야지 그 야외 분위기가 살 것이다 해가지고 맞춘 건데 사용하지 못하게 됐죠. 혹시 저 개인적으로도 문제 많이 왔었는데 퍼스트가든 결혼하는 그 야외 결혼식장 갈색이거든요. 하얀색깔 필요하시면 저한테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다 일산집에 다 있고 지금 하나만 제가 보내달라고 했어요. 혹시 몰라서 판매할 수 있는 데가 있나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저도 한번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다 배송받아 하면은 돈이 올라가고 한국에서 계시다면은 이제 엄마가 택배로라도 이렇게 보내줄 수 있으니까
나머지 한 되게 많았어요. 한 왜냐면 테이블 엄청 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야외에 배치해 놓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퍼스트 가든에 결혼하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원형 엄청 크다. 제가 치수를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엄청 크거든요. 원형 테이블에 놓을 하얀 색깔 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원가 그대로 드릴게요. 그냥 사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쓸 데가 없어가지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화장품인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은 이렇게 적에서 이걸 딱 싸가지고 온도 잴수 있는 그런 온도계거든요. 해외 배송 오느라고 배터리는 뺀 상태에서 왔는데 이거 제가 베이킹 한국에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취미로 그거 할때 이렇게 온도가 중요해서 많이 재수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리하다 보니까 좀 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엄마한테 달라고 했어요.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제 동생이 이제 화장품 마케팅 회사에 다녔었는데 집으로 그래서 화장품 되게 많이 가져다 줬어요. 그거 동생이 집에 갖다 놨다 그래가지고 달라 그랬어요. 제가 많이도 좋네. 이러니까 10만 원 나오지. 이거는 필링젤, 치약, 립스틱, 립 앰플, 수행 하이라이터래요. 팩트 이렇게 귀여워요. 부르주아. 저 부르주아 치크 되게 좋아하는데 향도 좋고 부르주아께 발색도 좋아요. 역시 향 너무 좋아. 완전 여성여성한 향이죠. 저도 3개 있는데 4개가 되겠네요. 이로써 이렇게 한국에서 온 택배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5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런데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너무 쓴머리여가지고 지금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국에 가족들이 오기로 한 날짜가 지금이었어요. 4월 30일 석가탄신일부터 해가지고 연휴가 쭉 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그 시간에 미국에 와서 미국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보내면 좋겠다. 내가 사는 것도 보고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로 모든 게 취소가 됐으니까 지금 가족들은 집에서 연휴를 보내는 중이고 저도 이렇게 집에 있네요. 그 대신 이렇게 택배를 받게 됐네요. 이것도 뜯어봐야겠다. 이거 그란데 라인이라는 제품이고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탑 상하의를 세트로 똑같은 색깔을 주문했거든요. 짠,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란데 라인 여기 밑에 이렇게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그냥 이름만 적어도 되네요. 상의는 이런 브라탑인데 여기 밑에 그란데 라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 이렇게 로고만 이렇게 써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하에 이렇게 입으면 될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아, 제 협찬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중에 입고 요가를 하면서 한번 피드 올려볼 거예요. 제인코트라고 여기도 이제 국내 브랜드죠? 예쁘다. 비슷한 색상이구나. 근데 하늘 아래 같은 색상은 없다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바지 색상이거든요. 아, 예쁘다. 이거 탑. 이런 식으로 뒤에 꼬임이 있고요. 브라탑보다는 아무래도 밖에서 진짜 강사 활동하면은 배 가리는 걸 훨씬 더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롱탑으로 주문을 했는데 같이 세트를 입으면 색감이 예쁜 것 같아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바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국에서 배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배송이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우체국 택배가 왔어요. 이거
뭐냐면 마스크인데 충격적인 거는 그때 엄마가 보내준 제 다른 의류라던가 그런 거랑 같이 보냈는데 날짜가 4월 17일이었거든요. 오늘은 5월 14일이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온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남편이랑 제 이름으로 8매씩 제한이 돼 있어서 이렇게 검사까지 하고 따로 마스크만 상자로 해서 보내준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짠! 이렇게 마스크 16개 잘 도착했어요. 그러게. 엄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